인터뷰하러 날아온 수빈 아린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은 두근두근 떨리는 첫 솔로 데뷔를 앞둔 분입니다. 네, 바로 미뜻 마무 마마무의 휘인 씨 얼른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마무 휘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기다렸을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오래오래 기다리셨죠? 제가 드디어 컴백을 했습니다. 오늘 무대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와우, 네, 반갑습니다. 솔로로는 또 처음으로 뮤직뱅크 오셨잖아요. 네. 소감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아, 너무 설레고 두근두근합니다. 네, 또 소중한 이번 타이틀곡 워터컬러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워터컬러는 이제 수채화라는 뜻인데요. 수채화처럼 이제 투명하고 솔직하게 내 자신을 그려나가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 네, 그렇다면 이번 곡에서 여기에 집중하면 좋다 하는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난 다 잘 어울려라는 대목인데요. 포인트 안무를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배워볼까요? 네. 네. 난 할 때 손을 이렇게 모아주시고 난 다 잘 어울려 할 때 손을 이렇게 접으면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오라고 나오는데 네. 그 부분에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면 돼요. 네. 한번 네. 다 같이 해볼까요? 네. 네. 음악 주세요. 다 잘 어울려. 와우, 너무 좋습니다. 네, 또 이 곡을 들은 마마무 멤버들 반응은 어땠나요? 조언을 해준 멤버가 있을까요? 일단 다들 너무 곡이 좋다고 응원을 해줬고 또 이제 별이 언니가 앞으로 고생 많이 하라고 또 따뜻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정말 훈훈한 대답 감사합니다. 이번에 휘인 씨의 구석구석까지 궁금한 아린이의 빨리빨리 TMI 시간인데요. 네. 질문에 빠른 답변 해주시면 됩니다. 네, 시작할게요. 네. 지금 기분을 컬러로 표현한다면 무슨 색일까요? 보라색. 오, 소중한 첫 솔로 앨범에서 휘인 씨가 강력 추천하는 수록곡은? 봄이 너에게라는 곡입니다. 오, 그렇다면 혹시 한 소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벚꽃이 피어나 온통 흐트러지게 따스한 바람처럼 우리 스며들었네. 여기까지입니다. 와우! 네. 그렇다면은, 휘인 씨가 최근에 산 자취 아이템 중에서 너무 잘 샀다 하는 물건이 있다면? 아직 구매는 안 했지만, 네. 에어프라이기를 한번 구매해볼 예정입니다. 좋죠.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휘인 씨가 지금 가장 생각나는 사람은? 가족들이 가장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훈훈한 답변입니다. 네, 그렇다면 휘인 씨의 색으로 가득한 솔로 데뷔 무대 언제 만나볼 수 있나요? 네, 저 휘인의 다양한 매력이 담긴 워터컬러는 곧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